난관 가운데 형통할 때 직면하는 난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난관하면 시련, 역경, 실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위험한 건 사실은 잘 될 때죠. 지금 다윗이 엄청난 난관에 직면해 있어요. 그 난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죄를 지은 까닭에. 근데 그가 지은 죄를 지은 때가 아주 저 형통할 때, 이제 아무 문제도 없고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 이런 난관에 처한 것이죠. G.K. 체스터도는 말하기를 영이 걸리기 쉬운 병 중 하나는 자신이 매우 자리에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윗은 수많은 난관을 돌파한 사람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리고 정말 10여 년 동안 그 사울 왕의 학대와 핍박을 견뎌냈던 사람이죠. 또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역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가 이제 바세바를 범하죠. 왕들이 출정해야 될 때 출정하지 않고 새벽을 깨웠던 그가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황혼이 깃들어가는 그때 성 위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거죠. 황혼빛에 비춰진 그 발가벗은 여인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한 거죠. 자주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 중 하나가 보내니 보내어란 단어죠. 보냈다. 전령을 보내어서 데려오죠.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네. 한 번의 실수 그리고 이런 일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감추고 싶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직한 병사 우리아를 불러오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쉬라고. 그런데 이 우리아는 너무 충성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른 병사들을 생각하는 중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획에 실패한 다윗이 또 전령을 보내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죽게 하라. 살인하게 된 거죠.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 아내 바세바가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죠. 장례가 끝났더니 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마지막 말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좀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시련도 역경도 질병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가장 큰 난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죠. 그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성심을 다해 예배했던 사람이죠. 춤추는 예배자였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의 욕정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많은 용사들과 싸워 이겼지만 그런 자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지만 자기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했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끈 지도자였지만 자기를 잘 이끌지 못했죠. 여기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바세바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린 조금 잘 되고, 뭐, 가진 게 많아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권력이면 뭐든지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자신이 짓는 죄가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는 거잖아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현실의 뿌리박은 양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묘한 점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신이 된 듯한 느낌, 종교적인 느낌, 성취감과 만족감이 든다.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불러왔을 때 다윗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 그 로맨스에 빠졌다고 느꼈죠. 사람을 보내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도 다윗은 자신을 주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왕이라고 느꼈다. 왕, 이 얼마나 멋진 느낌인가. 그런 와중에 그의 경배하는 삶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다른 사람이 유부녀하고 연애하면 불륜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유부녀하고 연애하면 로맨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스토리가 바로 이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아미 윌슨 칼마이클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와 싸우는데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를 가진 겁쟁이, 편안함과 안식과 기쁨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내 자아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반역자, 나의 가장 속빈 친구, 나의 가장 무서운 적,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갈아먹는 나의 장애물. 죄는 무서운 거죠. 죄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들키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은밀한 감옥에 자기를 가둬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 말하기를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리의 놀라운 감동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다윗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끝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난관을 돌파했다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난관을 돌파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는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청장이 그렇게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정의로워된 검찰청장이 외도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사람은 들킬 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다윗이 아이만 안 가졌다면 이거 덮고 가실지 몰라요. 지금 다윗과 바세바의 스토리에서 받는 충격은 다윗과 바세바가 죄를 지었다 이런 스토리에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서 한번 드라마 틀어보세요. 신문 보세요. 영화 보세요. 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식상합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50%의 가정이 깨어지는데 수많은 이런 일들이 많아. 근데 이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고 망가져가는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바로잡았다는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와서 범죄할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리고 스토리를 나단에게 주셔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나단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의 겸에 부자가 자기의 원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따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여기 양은 바세바잖아요. 부자가 누구죠? 따윗인데 양을 빼앗았다는 거죠. 따윗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흥분하잖아요. 오집지를 보니까 따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분노가 불붙듯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 흥분할 때 보면요, 우리가 누구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오 그랬었냐고 얘기할 때 보면 사실 우리 안에 똑같은 죄가 있는 거죠. 그런 알리바이가 우리겠느냐. 저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연구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막 흥분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막 얘기할 때 가만히 그 사람 안에 들여다보면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알리바를 형성하는 거죠. 마치 가늠 현장에 붙잡은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손을 들었던 사람들.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모두 돌을 내리고 갔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나단이 흥분하는 다윗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7절에 11절에 나단이 다시 그러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으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직배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네.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금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걸 탐해서 따먹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기가 다 두고 꼭 남의 걸 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셔서 지금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의 죄 때문에 더 망가지지 않도록 네,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때 다윗이 참 놀라워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배우는 기호는 회개 기도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거 회복하는 건 회개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다윗은 거꾸로 집니다. 이게 다시 훌륭한 점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의 12장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고백,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짧게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이 배경에는요 엄청난 다윗의 고뇌가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고 은닉하는 동안 바세바의 몸에서 아이가 점점 자라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다윗은 괴로웠던 거잖아요. 이 다윗이 이런 고통을 기록한 시편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51편과 32편입니다.
이거 한마디 같지만 그 배우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시편 51편에 보면 그 시의 제목이 나오는데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일단 시편 50편에서 그의 고통과 고뇌와 그리고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함께 담고 있죠. 시편 50편 1절에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Have mercy on me, O God.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그렇지 않냐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들으리이다. 하나님 변명하는 것보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죄를 토해내는 인정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해 주시죠. 1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 그 부자 자기 집에 있는 양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있는 딸처럼 키웠던 그 양을 빼앗아 잡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할지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죽이지 않겠다. 너는 그렇게 말했는데 나 죽이지 않겠다. 그 대신에 죄는 용서하지만 내가 뿌린 씨앗은 거둬야 되겠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는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는 첫 번째 아들은 들어가시죠. 다윗은 그걸 받아들여요. 회개함으로 난관을 돌파하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교제가 예배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의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그 사람 너무 많이 변명하잖아요. 심지어는 외도한 남자들이 부인 향해서 뭐라고 나쁜 소리를 지른 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변명하는 걸 싫어합니다. 인정하는 걸 좋아해요. 두 번째로 죄로부터 온전히 떠날 것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작정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가 더 이상 가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져서 안 될 것 다른 여자 만지면 안 되는데 그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죄를 회개하는데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믿어야죠. 네.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죄를 함부로 지어서도 안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날 이후로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잘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보면 아주 정죄감이 많습니다. 정죄를 잘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딸처럼 바세바처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는 말씀까지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심지어 세상에 만들어온 세금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니라 라고 고백한 것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향한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전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바세바가 다윗의 얘기 스토리 읽지만 우리 놀라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흔한 얘기들입니다. 그냥 날마다 듣는 스토리예요. 식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03편 2절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13편 10절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했다면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요한의 실례기 한 장군이 저는 제게 총구를 드러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실례가 그렇다면 장군님 앞으로 절대로 당신은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마음으로 살인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마음으로 정죄하고 마음으로 오해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셨다. 나중에 용서받은 감격 가운데 그의 죄의 고백과 함께 쓴 시가 시편 30편인데 시편 30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건 놀라운 복음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예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들죠. 하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였잖아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복음에 대해서 로마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다윗은 그가 왕이 된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 정말 놀라는 것은 너무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윗이 여기서 벌을 받았으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시고 아니 바세바를 용서하시고 나중에 두 번째 아들을 또 주시고 바세바는 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넣으시고
유진 피터슨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다윗이 제는 결코 작지 않고 또 작게에게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범한 죄의 문제에 계속 골몰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의 죄는 흥미로울 것이 없다. 우리가 흥미를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제가 여러분께 다윗과 바세바 얘기를 하는 까닭은 그들의 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건 너무 흔한 일이니까, 너무나 흔한 스토리니까, 꼭 성경 얘기를 안 해도 날마다 보는 스토리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스토리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렇게 인간이 도덕적이고 완벽하다면 왜 십자가 필요하겠어요? 왜 용서가 필요하겠어요? 왜 예수님 보내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의 열정, 죄를 짓는 다윗의 열정, 패션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열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패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 앞에 서 있는 다윗과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공명현상이 있다. 두 이야기 모두 열정, 패션의 이야기다. 바세바를 향한 다윗의 열애, 패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순환, 패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말, 보시오 이 사람이 오는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를 생각나게 한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데려다 범죄한 그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성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와서 뭐 하신 거죠? 피 흘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설교를 드렸죠. 모세가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를 치심으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추천하게 될 책 마크 베데슨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책을 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포효를 만드셨다. 포효로 변하셨겠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사 먹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열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저녁 예수님은 보통의 포도주 한 잔을 한없이 깊은 은혜의 잔으로 바꾸셨다. 그게 보혈이잖아요. 그분은 포도주에서 난 것을 가지고 아담에서 요한계시록 1위까지 범죄 모든 죄를 용서하는 도구로 삼으시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전환이었다. 은혜는 주홍같이 붉은 죄의 얼룩을 벗겨내어 눈처럼 희게 씻어낸 용액이다. 실수하지 마라. 그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가끔 아내가 남편이 실수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내가 용서하지만 그것만은 용서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하시겠대. 모든 걸 용서하시겠대. 성봉모 그 신부가 계신데, 성봉 신부 이분이 쓴 책을 제가 한 권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페인에서 나는 수도원에 있었던 스토리인데 감동을 줘요. 스페인의 어느 수도원 성당 고에서 위에, 보통 고에서 살기 위해서 고에서 위에 달린 십자가의 예수님은 오른팔이 축 늘어져 있다. 그 산은 다음과 같다. 오래전 이 고에서의 어느 신자가 와서 엄청난 죄를 고백했는데 이때 고의 신부는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그 죄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고에서 위에 걸려있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움직이면서 신자의 죄를 무조건 용서한다는 뜻으로 십자가를 걷었다고 한다. 그부터 십자가상에 예수님은 오른팔이 늘어져 있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스토리가 뭐죠?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또 한 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인데요. 내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케 하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죄책감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실과 함께 이제 우리 자신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용서 민다면 우리를 더 이상 가둬두지 말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마치 다윗이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유케 해줘야죠. 용서에 관한 책을 쓰신 분 가운데 루이스 스미즈라는 분이 프로시나 교수님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포로를 놓아주어라.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 포를 놓아주라고 난 답했다. 그럼 정의는 어디에 있는데요? 저스티스는 어디? 포를 놓아주어라. 다시 한번 이 외침을 듣는다. 포를 놓아주라고. 난 노력해보겠다고 하는 수 없이 대답한다. 포를 놓아주어라. 결국 나는 주님 은총에 의지하여 포를 놓아주려 한다. 포를 놓아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포로는 바로 나였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포로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죠. 이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스토리가 이 스토리의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거죠. 나중에는 다윗이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의 복음 앞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죄가 있다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자유케 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죄를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함께 가서 함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은혜, 새 출발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끝없는 이 은혜 앞에 우리 삶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